현재 저희가 강원도에서 이것까지 어르신들 모시고 올라온 이유는 첫 번째, 국민성금이 아직까지 저희는 단돈, 중소상공인들 단돈 1원도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정부 예비비가 1조 8천억이 있는데 먼저 저희한테 중상공인들한테 35%만 먼저 좀 저희가 좀 지불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후 구상권을 좀 청구해 주시고 한 잔의 후 구상권을 좀 청구해 주시라는 바람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철거도 못하고 아무것도 일을 못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파산 위기가 나오는 업체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빨리 정부 여당 쪽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하고 대화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문을 좀 열어달라는 후속 차원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화 창구가 없었습니까? 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저희가 아는 일반 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거는 속초, 고성, 양양 지역위원장밖에 몰라요. 네. 국회의원도 제가 모르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 지역위원장인 이동기 씨한테도 제가 몇 번씩 강공기 부탁을 드렸고 자 대통령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비서실장이라도 좀 면담을 해달라고 좀 요청했습니다. 또 그것 또한 안 되면은 민주당 여당 쪽에 계신 차관급들 그분들 만남도 제가 요청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점이 국민들의 관심사예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3,263억 이런 거, 53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많은 돈을 받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돈은 뭐냐면요. 중소상공인들은 전체 피해 금액이 약 3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날까지 6월 7일까지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1원도 없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완파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1,300만 원, 그리고 국민성금 3천만 원, 강원도에서 지원금 2천만 원까지 2,300만 원 완파 기준에서 받은 게 정부고요. 중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지금 저희들 안 만나는 이유가 지원책이 아직까지 없답니다. 그 지원책을 빨리 좀 발표를 하라고 무릎까지 꿇고 제발 좀 저희들 만나 저희 얘기 좀 들어보라고 아니면은 직접 와서 보고 직접 와서 느끼고 직접 가서 판단하고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봐야지만이 좀 정부에서 알 것 같아요. 국민들은 지금 집을 다 지은 줄 알아요. 절대 좀 철거도 50% 못 해요. 처음에 고성 속초 사건이 났을 때 대통령과 총리가 내려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재민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이재민들께서 대통령 면담 요청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청와대가 이분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이분들의 건의사항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 국민들한테 마치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요구가 그렇게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다시 찾게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분들의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녀가셨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다녀가시고 감감무소식이에요. 지금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다 제출했는데 이 추경안에는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이재민들을 위한 예산을 넣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전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민주당과 한국당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다 대고 이재민을 위한 대책을 넣어라 그러면은 이분들이 누울 텐데 민주당이 여당이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추경에도 그렇고 예비비에도 그렇고 이재민들 할 이제 대책은 없어요. 추경안에 헬기 문제라든지 뭐 임도 건설하는 거, 방화림 조성하는 거, 산불 감시원들 일자리 예산 이런 것들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됩니다. 추경이나 예비비에 빨리 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좀 각성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선조한 주택에 대해서 1,300만 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안 되신답니다. 화장실 지면 딱 맞습니다. 화장실 지면 딱 맞다고 합니다. 헬멧을 입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재민과 살고
사람들을 진정 지도하는 정부나 정치인들이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책임 뭐란가? 위자료를 지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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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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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들 몇 번 만나고 오는 길인데 저희들이가 우리 여러분들의 그 앵글러 신명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오늘 들어가는 거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다음 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저희들한테 답을 보낼 때 정말 유용한 답이 안 나오고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이 안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그때는 죽을 각오로 청와대 정부를 뚫고 돌진하도록 하겠습니다.